이거 왜 요즘에 자꾸 저 불 지르고 난리죠 이거? 이러면 안 돼요. 이것도 이제 이게 범죄도 유형이 내가 보면 그 그때그때 야 유행하는 양태가 있어요.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근데 네. 지금 이건 특히 저 경상도 쪽에서 많이 벌어지네. 불을 왜 자꾸 댈까요? 어, 얼마 전에 그 대구에서 변호사 네. 사무실에 불 질러갖고 여러 명이 사망했잖아요. 네. 그 이후에 또 뭐 어디 그 경상도 어디 쪽에서 또 저 파출소 들어가갖고 문장 놓고 불 질러라고 그러다가 그 네. 수습이 됐는데 이거 또 사건이 났어요. 부산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요. 진료 속도가 늦다면서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이 방화를 저지르는 사고가 일어났어요. 그런데 다행히 의료진이 아주 그 평상시에 훈련한 대로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. 응급실에 올 정도의 환자들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에요. 위급한 상황. 그분들이 있는 데다가 불을 지르는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? 자기 생각만 하냐고요. 환자 어?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? 영상 있대요. 그치? 아 영상 있어요? 그 네. 영상 좀 한번 보여주세요. 이거 이 사람 내가 볼 때 아주 혼내야 돼 정말. 저 지금 이게 응급실에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 병원 저 사람이에요. 저 들고 있잖아요. 그 뭐야 저기 휘발유 칼칼 쏟아지잖아요 어, 지금. 그런 나쁜 놈 저 뿌리고 들어오네 휘발유를. 미쳤어요. 저기 사람이야 저게 그 저 응급실에서 말이야 저. 저건 내가 볼 때 평생 못 나오게 해야 돼, 저거. 아유, 저 연기 응? 봐요, 교수님. 그 의료진이 그래도 수화기 들고 와서 훈련 받은 거예요, 저게. 말 그대로. 아우, 저기... 침착하게. 아, 참. 소방호스 꺼내고. 네, 네. 아유, 진짜 제대로 착착하시네. 아유. 쏴. 응. 어, 저런. 저런 정신 빠진. 응?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. 지는 뭐 2, 3도 화상 입었다 그러는데 더 혼란 끄슬러야 되는데. 이게 다른 게 다치신 분들이 없었고 본인만 불지른 본인만. 아 더 탔어도 괜찮아요 저거. 저 병원에다가 저렇게 하면 어떡해요. 이게 진짜 아 세상에 응급실에 들어가고 응급실에 간 사람들은 정말 거동을 못해갖고 응급실로 실려간 네. 사람들 있는 데 아니야. 그 병원에 가서 저 불을 지르는데 저게 사람이 저거? 그리고 저렇게 화재 진압됐다고 하더라도 그거 좀 복구하고 연기 차고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. 일정 시간 동안 진료를 못 보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불은 1분 만에 꺼졌고 근데 그 당시 응급실에 있던 환자하고 의료원 저 의료진 전부 합치면 47명이래요. 큰일 날 거야. 대형사고 나쁘네. 대형사고. 어? 운영은 10시간 넘게 저 지연됐다고 그러고요. 어? 지만 뭐 왼쪽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 2, 3도 화상을 입어서 지가 불지는 그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어요. 참 이거 정말 이거 뭐 같은 경우라고 그러죠. 근데 의료인의 사명은 어쩔 수 없어요. 다친 사람은 저놈이 아무리 죄를 지고 저 천하에 죽일 놈이라고 사형장으로 조만간 가가지고 넥타이 공장 가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놈이라고 해도 치료는 시켜줘야 되는 게 의료인의 또 사명이기도 해요. 가슴 아파 이거. 응? 그러니까 아마 치료 마치면 이제 경찰이 바로 데려다가 방화 혐의로 입건해서 이제 이거 뭐 교도소 보내서 이건 좀 오래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응? 많이 나올까요? 응? 많이 살려야 돼 많이. 아니 저 응급 저 응급실에서 진료 속도 높다고 하면서 저 자기 부인 진료 늦게 해준다고 불질러는 이런 놈 있으면 이거 무서워서 이런 놈한테 어디 저 환자 받겠어 이거? 그럼요. 아니 그리고 응급실에 다 급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뭘 본인 가족을 그러니까.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. 순서대로 하는 거지 뭐. 네. 아 이거 정말 큰 벌 주라고 저 얘기하셨네. 큰 벌 줘야 돼 진짜 큰 벌 줘야 돼 이거.